동료랑 학생들도 잘 안 들리려나? 속보.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대인어 김입니다. 헌번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길이 남을 2017년 10월 16일입니다. 속보.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 대통령 변호인단 어떤 변론도 무의미해 사임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에 정면 도전한 검찰의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만행. 헌법 84조를 정면 무시한 구속수감. 유죄 판결시까지 무죄 추정의 형사소송법을 완전 무시한 수갑채우기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편파적이고 위헌적인 좌편향된 재판부의 살인적이고 고문적인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주 4회 살인적 재판은 명실상부한 살인적이고 고문적인 재판이었다. 이유 없는 6개월 구속 연장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적인 검은 역사, 마녀사냥의 역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변호인단은 1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아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진행할 향후 재판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고 했다. 유 변호사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거나 형해화될 광장의 관기와 패권적 정치 권력 압력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는 후퇴할 것이고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재판부는 생각해보지 못했느냐고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허허롭고 살기 가득한 이 법정에 박 전 대통령 홀로 두고 떠난다 했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들의 결정에 무책임하고 꼼수 부린다는 비난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비난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고 했다. 그는 모든 역사가 기록되고 후세가 평가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법 역사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전 세계가 다하는 유례가 없는 살인적이고 마녀사냥적 재판이었습니다. 편파적이고 위헌적인 좌편향된 재판부의 살인적인 재판 고문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등 주 4회 열려왔습니다. 이 살인적이고 고문적이며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위헌적인 재판의 빌부터 종북 좌편향 언론들은 마녀사냥의 드라마를 낄낄대고 즐기면서 소설처럼 써왔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종북적이고 좌편향이란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명숙이가 엄청난 뇌물을 먹었고 권양숙이는 정말로 엄청난 뇌물을 먹은 게 확인됐는데도 한명숙이는 수년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총리직을 다 해먹고 감옥에 갔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팩트가 있는데도 좌편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북이고 좌편향인 겁니다. 그뿐인가요? 권양숙이는 밝혀진 것만 46억 원의 뇌물이 법원에서 확인됐는데도 봉하 아반군궐에서 배터지게 먹고 폼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팩트를 확인하고 보고도 종북적이고 좌편향이 아니라면 그는 분명 종북 인물이고 골수 좌편향인 겁니다. 한명숙이는 왜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불구속 수사를 했습니까? 권양숙이는 왜 아예 기소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북한에서 손대지 말라는 지령을 받은 겁니까? 헌법 84조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괴한 검찰의 현직 대통령 기소. 형사소송법을 폐기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현 좌편향된 현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 황당하기 짝이 없는 6개월 구속영장 연장은 이 기막한 대한민국의 헌법 법치 농단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며 사필 규정 후에는 반드시 처벌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정족수 부족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한 위헌적 공판. 현직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아닌
파면이라는 법에도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탈법적인 만행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어떤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세대가 지나서 세상이 바뀌어 당사자가 다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부관참시를 해서라도 역사를 바로 잡아야만 할 헌법농단의 만행이라 할 것입니다.